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 일단 오늘은 좀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풍력 섹터도 태양광 섹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 일단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부분들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약 한 3,700억 달러 정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감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실 단일 법안치고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는 분명히 이제 호재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그런 비슷한 이제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분명히 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풍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공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멘스 감회사와 지금 약 4조 원 정도의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공급 계약을 맺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포르투갈 법인에서 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해서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 공급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전역에 그 위상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장주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전체에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027년까지 55%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상당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과 어떤 이러한 좀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풍력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좀 많이 집중돼 있던 부분이 이제는 풍력으로도 많이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정가격 입찰제를 좀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77메가와트 정도가 좀 확정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첫 입찰이다 보니까 다수의 업체들이 사실 좀 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추가 입찰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연내에 지금 100메가와트의 어떤 국내 풍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을 통과한 어떤 그러한 어떤 등용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 풍력 섹터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풍력 쪽을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또 CS윈드가 크게 움직여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저는 동국 SNC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CS윈드, 그 다음에 삼강 M&T, 동국 SNC, 저는 뭐 이렇게 3대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동국 SNC 같은 경우는 3분기 약간의 좀 이제 컨센서스 미스가 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좀 보조금을 좀 수령하기 위해서 3분기에 어떻게 보면 잡혀야 할 매출들이 4분기로 좀 이연이 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일들로 인해서 좀 3분기에는 컨센서스가 좀 미스가 났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뭐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풍력 타워 이제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30년까지 1.9기가와트의 설치량을 좀 목표로 지금 드라이브를 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한 67,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 100메가와트 정도를 좀 설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1.9기가와트까지 좀 시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풍력 타워 시장만 그래도 한 2,500억 이상의 좀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동사에게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시장, 이런 측면에서 동사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풍력 타워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작년에 매출 같은 경우 636억 좀 저점을 찍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두 배 이상의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터닝라운드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짧게 주셨네요. 동국 SNC 보면 좋고 목표가 6,000원대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